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그런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생활하면서 무엇이 본질이고 또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가라는 그런 질문도 함께 자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8월 2일자 월요일 온라인판 조선일보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올림픽 소식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조선일보를 월요일날 읽는 그런 독자들은 올림픽 이외 세상에 다른 사건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기 쉬울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기사들이 조선일보 온라인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중앙일보 온라인판은 상당히 다릅니다. 온라인 신문 일면 기사들 가운데 올림픽 소식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온라인판 일면에 눈길을 끄는, 그러니까 한번 정도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 기사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김원 기자가 쓴 가장 상단 기사입니다. 전세가 2억 5천 올랐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구하죠? 40대 청와대 청원자입니다. 부주제는 47세 가장의 분노 청원에 오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2%가 급등해서 바로 2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 두 번째 기자는 손혜용 기자의 기사입니다. 외식을 하자니까 냉면 1만 7천 원, 집밥을 먹자니까 시금치가 4,300원, 농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밥상 물가가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세 번째는 한영해 기자입니다. 윤희숙 의원, 공적연금 부채 2,500조, 올해 출생자 신생아는 1인마다 5천만 원을 빚을 지다. 그러니까 올해 태어날 아이들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 전세대의 국민연금 적자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연금을 빚지고 태어난다. 그런 내용을 바로 국민의힘의 대선 의원인 윤희숙 의원이 강조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송승한 기자입니다. 2023년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됐다. 그래, 여당이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 축소로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자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장기 보유 공유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런 눈길을 끄는 그런 칼럼은 송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의 교수입니다. 칼럼 제목은 권력이 언론에 고삐 채우는 징벌적 배상제입니다. 칼럼 내용의 중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안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 심사 소위를 드디어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이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인사들이 징벌적 배상을 활용할 길을 터놓았다. 권력이 악의적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면 당장 막을 방법이 없다. 징벌적 배상제는 결국 언론의 고삐를 채우는 법이다. 말 안장에 탄 사람인 권력자들이 고삐인 징벌적 배상제를 통해서 말인 언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블은 말고삐를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방향으로 들 것이다. 분명한 것은 권력이 고삐를 잡는 것은 언론 자유가 아니란 점이다. 권력의 자비심에 의탁하는 언론 자유는 언론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은 비판 언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언론은 먼저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언론인들의 도전적 취재는 줄어들 것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검증은 약화될 것이고 언론 보도는 권력이 정해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 여당의 자의적 지배를 피하기 위해서 언론의 견제는 위축되고 말 것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징벌 배상으로 사회가 이를 손실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언론의 위축은 국민의 알 권리의 축소와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언론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징벌적 보상제는 우리 언론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중앙일보의 칼럼에 실렸습니다. 지금은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징벌적 보상제가 시행되지만 아마 곧 이어서 자유의 상실이라는 것이 하나씩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유튜브 채널까지 아마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언론은 죄갈이 물려있는 상태인데 더 강한
재갈을 물리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우리의 언론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이미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징벌적 보상제는 우리 언론의 근간을 뒤흔들고 말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1년도 8월 2일 날 월요일 새벽 2시 무렵에 확인한 중앙일보의 온라인 또한 일면 기사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을 몇 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소개한 기사들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소개받으면서 저는 이런 기사들에서 분명한 의미와 메시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일들은 모두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인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교체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드린 다섯 가지는 다 다른 내용의 기사들이지만 그 기사들 이면 물밑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거의 무결성, 선거의 정직성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파괴된 상태로 남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권력 교체가 불법 부정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면 권력을 훔친 자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국민들의 일상을 옥죄는 조치들을 그냥 제한 없이 마음껏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부정 불법 선거 문제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큰 폐해가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받은 기사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셋값이 폭등하고 장기 보육 혜택을 축소당하면서 재산권이 약탈당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연금 적자가 급등하고 언론을 옥죄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분들 가운데 더 깊숙이 담겨있는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주목하는 분들은 다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현재 우리 언론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국민들 역시 자신의 참정권이 강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 같은 그런 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우리 사회가 이번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무결성과 선거 정직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한 참담함과 저주와 피해가 한국인들에게 덮칠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은 바로 선거의 무결성, 부정선거가 자행됐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앞으로 더한 저주와 피해가 한국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잡다한 기사들을 지면 그 기한 지면에 다 채우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도 어느 한 곳에서 성심성의를 다한 그런 선거 문제, 6월 28일 날 재검표 현장에서 발생됐던 그런 수많은 이상한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 인쇄된 사전 투표지를 다루는 그런 주요 언론들이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얼추 한국 사회가 거의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현재 모든 종류의 이런 현안 과제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요한 현안 과제들이 자유롭게 권력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진 더 많은 계몽된 시민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